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인 타이탄은 거인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알랭드 보통, 파울로 코엘리와 같은 작가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석학, 구글, 픽사, 트위터, 페이팔, 인스타그램, 넷플릭스의 창업가와 CEO, 그 외 슈퍼리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헐리우드 셀럽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 팀 페리스의 에피소드를 읽으며 들었던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팀 페리스에게 2013년은 유난히 힘든 해였다고 합니다. 그의 노트에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어느 3개월 동안 그가 노트에 적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일주일에 2-3일은 지각을 했다. 모든 걸 버리고 몬트리올이나 세비야, 아이슬란드로 탈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비관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해 난생 처음 심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긴급한 업무가 있음에도 웹서핑을 하는데 시간을 썼다. 매일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 하루 평균 8잔의 커피를 마셨다. 일주일 내내 똑같은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심한 강박과 조울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의 마지막 8주 동안 또 다른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동적 소득이 20% 이상 늘었다. 꿈꾸던 집을 장만했다. 매일 하루 20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명상을 했다.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 한 달 사이에 카페인 섭취량을 거의 0으로 줄였다. 근육량이 9kg 정도 늘었다. 조울증은 기업과 생활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저자는 같은 시기 자신의 두 권의 노트에 적힌 이 상반된 기록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처럼 완전히 상반되는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니. 결론은 하나다.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영웅적으로,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다. 내가 만난 타이탄들은 대부분 다양한 자멸적 습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어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신경질적인 존재였다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함이라는 건 사실 실체가 없어요. 살면서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당연히 본 적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할까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데 완벽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겠어요? 다만 여러분은 그 사람의 완벽한 면을 보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모양이 팔각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8개의 면 중 완벽한 한 개의 면을 보았을 뿐인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여러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한 면을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며 전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완벽함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처럼 어딘가에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아무리 해도 결국 완벽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지 않은 지금 이 상황들을, 완벽하지 않은 배우자를,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의 정신력을, 완벽하지 않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그리고 완벽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완벽함 때문에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서 놓아버린 시간들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1순위부터 3순위까지도 좋고요. 10순위까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바로 내일 되고 바로 다음 주에 되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해내기 위해 보다 작은 것들을 하루하루,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 나아가야 할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그냥 하루하루 계속해 나아가는 것. 그게 완벽한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잘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계속해 나아가는 것.
제가 생각하는 완벽함은 그렇게 그냥 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내일, 모레라는 순간들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처음 헐리우드에 입성했을 때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당시에는 더스틴 호프먼이나 우디 앨런처럼 날씬한 체구에 지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 각광받던 시기였거든요. 100kg이 넘는 거구의 근육질인 아놀드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라는 건 돌고 도는 거잖아요. 아놀드는 전혀 낙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냥 하루하루 준비하며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아는 터미네이터가 되었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라.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